법과 정치, 정치와 법인데, 교재 편집이 정치편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정치에서, 법과 정치 중에 정치인데, 대충 아웃라인만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게요. 정치 사상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 과목에서 공부할 때 사회과학의 발달 순서 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역사학이잖아요. 그다음에 역사학 다음에 등장한 게 정치학이라고요. 그리고 보통 역사학의 아버지 하면 뭐 헤로도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정치학의 아버지 하면은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꼽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을 꼽고 있는데 이 정치 사상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죠.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정치는 동양의 정치 사상일까, 서양의 정치 사상일까를 먼저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양의 정치 사상과 서양의 정치 사상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직접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지만 선지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양의 정치 사상이 바로 뭐예요? 예, 민본주의라고요. 서양의 정치 사상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에 해당되는 정치 사상은 서양의 정치 사상에 해당이 되는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민주주의를 공부하냐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인간, 즉 백성을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백성을 중시하는 민본주의에서의 방법, 즉 수단. 이건 뭐냐면 군주에게 달려 있어요. 군주. 군주가 얼마나 착한 군주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편해지고, 나쁜 군주 만나면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주에게서 인간 존중이 실현되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가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그런데요, 민주주의는요, 인간 존중을 위한 방법, 수단으로 바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을 중시하는 방법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법과 제도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국민 주권 제도라든가, 권력 분립 제도라든가, 많잖아요. 정부 형태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의회 제도라든가, 선거 제도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진도 나가면서, 문제 풀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기원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발달 과정. 기원은 어디예요? 고대 아테네잖아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건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회식. 직접 민주주의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중세로 가면 중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 인간을 존중하자는 건데, 중세로 가면, 인간보다 신을 우선으로 해요. 신. 그러니까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그래서 이제 이 신본주의 하에서, 암흑기를 맞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요. 근대로 넘어오면, 여기 일어나죠? 시민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그 과정이 또 쭉 우리 정리했었죠. 이를테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죠. 이 계몽사상과 더불어 사회 계약설이 등장했었고, 이것 또한 그 뿌리는 천부인권사상 또는 자연법사상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흐름들이 또 축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 성공해서 등장한 게 이제 대의정치죠. 즉 간접민주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제한된 민주주의였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갖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이런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데, 이 현대 민주주의를 우리는 대중민주주의라고 하죠. 매스 데모크러시. 그러니까 이 현대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선거라고요. 보통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쭉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있죠, 또. 기본 원리.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었어요. 민주주의라는 집을 그렸었죠. 대들보가 있었죠. 자유라는 대들보하고 평등이라는 대들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이제 작용하는 게, 제일 먼저 작용한 게 뭐였어요? 국민주권이었었고,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게 입헌주의. 입헌주의를 같은 말로 법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가 있고 실질적 법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법치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치였잖아요. 사람이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군주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휘두르다 보니까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치가 등장했는데, 처음에 등장한 건 형식적 법치죠. 합법성만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독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또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법의 목적이나 이념이 정당해야 돼요. 정의에 합당해야 돼요. 정당성까지 갖춰야 되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고, 실질적 법치를 뭐라고 해요? 법의 지배다. 이런 내용들 공부했었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2, 3년 또 뜸하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개 더 있었는데, 이거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와요. 하나가 대의제. 대의제. 또 하나가 지방자치. 그래서 이거 대의제나 지방자치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흐름으로 정치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문제가 이런 흐름 속에서 출제가 되니까. 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보충적으로 이론 정리해 드릴게요. 59쪽에 1번부터, 59가 아니고 58쪽에 1번부터 봅시다. 정치의 의미와 기능인데, 정치의 의미는 전통적 의미가 있고 현대적 의미가 있잖아요. 전통적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당해야 되죠. 정당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의 의미는 학자마다의 주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아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 고등학교 국가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딱 한 사람 것이 출제가 됩니다. 영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스턴 교수가 제시한 정치의 개념은 뭐냐면 사회적 희소가치를, 그러니까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위신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래요. 그러면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희소가치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공평하게 분배되더라도 불만이 없는 이런 분배. 이게 바로 권위적인 분배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스턴 교수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기 정책결정기구가 있어요. 정책결정기구가 있어요. 여기에 국민들의 의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책결정기구에서 결정해가지고 아웃풋,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산출된 것이 좋으면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더 보완되고 발전해 나가고 이게 잘못되면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스턴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치의 의미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정치를 보는 관점이 있겠죠. 크게 두 가지죠.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다. 즉 정치란 것은 오직 국가의 점유물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통치 작용이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은 아니야. 사람은 모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는 언제든지 정치가 존재해. 이게 집단 현상설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보는 관점은 국가 현상설, 이건 이론론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다원론적 개념이 집단 현상설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정치를 국가나 정부의 한정되는 권력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은 국가 현상설의 관점이다. 맞네요. 네, 맞습니다. 2번. 국가현상설은 국가의 법과 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3번. 정치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복종, 이익 갈등의 조정 등에 작용하는 활동으로 보는 관점은 집단현상설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집단현상설은 국가 권력과 무관한 정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죠. 오히려 국가 권력과 무관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현상설이겠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고 봐야 됩니다. 이건 점수 주는 문제니까 이런 걸 틀리면 치명적이죠. 남들 다 맞는데 나만 틀리는 거니까. 2번 문제 역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 고르래요.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기초한 물리적 강제력을 토대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힘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국가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국가 현상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정치는 국가 특유 현상이다. 정답. 나머지는 전부 집단 현상설과 연결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4번 그림. 이거 나왔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영국의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가 제시한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스템을 따르면 돼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정치 과정이라는 시스템이죠. 자, 거기 보면 기억의 투입, 니은의 정책결정기구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비공식적인 기구예요? 네,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럼 공식적인 기구는 뭐예요? 헌법상 기구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등. 그러면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공식적 기구이기 때문에 니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기억에 영향을 주겠죠. 투입에는 영향을 주겠죠.
권위적인 국가일수록 수입보다는 산출을 강조할 것이고,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투입이 강조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1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의 입법 과정은 기역, 투입이 아니라 니은이죠. 의회니까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잖아요. 따라서 이건 기역이 아니라 니은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2번, 언론은 니은에서 아니죠. 언론은 이게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니까 기역에서 영향을 미치죠. 자, 니은이 아니라 기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 정책 변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시민단체는 디귿, 즉 산출의 대표적인 자, 땡, 이것도 틀렸네요. 시민단체도 투입에 영향을 주는 기역의 대표적인 참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겠죠. 니을, 환류작용, 피드백을 거치면서 시민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와 유형. 민주주의 원리 여기 있네요. 주로 지금까지 출제 비중은 국민주권, 입헌주의, 즉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분립인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이 뭐예요? 네. 인간 존중이죠. 이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두 가지가 인간 존중을 지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장이 안 되면 인간 존중도 실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의 의미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소극적 의미가 있고 적극적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 소극적 의미에 하나가 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유권이죠. 자유권. 적극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국가의 자유가 있고, 이 국가의 자유는 뭐죠?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가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근대 시민혁명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대 시민혁명기로 넘어가서 시민혁명이 성공해서 대여정치가 확립이 됐지만 여전히 여자라든가 이 세금을 내지 않는 노동자, 농민, 약자들은 이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참정권이 1900년대 초에 와가지고 19세기 초에 와가지고 보통 선거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강조되는 적극적인 권리는 역시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고 지켜지는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권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죠. 사회권.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은 우리 헌법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포괄적인 권리예요. 헌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러나 이 참정권이라든가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만 보장돼요. 이걸 우리는 열거적 권리, 개별적 권리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자유권은 이게 소극적 권리를 강조했던 게 근대 국가고, 적극적인 자유권을 강조하는 게 현대 복지 국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에서 이 평등의 의미가 달라져요. 근대 국가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죠. 절대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 평등이죠. 그래서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균적 정의라고 표현해요. 평균적 정의. 그 평균적 정의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같이 대한다. 이게 제일 쉽겠네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을리 일한 사람 다르잖아요. 그러죠? 열심히 일한 사람, 게을리 일한 사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똑같이 열심히 일했건 게을리 일했건 일했잖아. 빵 하나씩 가져가.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세요. 같은 사람을 다르게 대화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죠. 이게 바로 절대적, 기계적,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평균적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기회균등이죠. 기회균등. 근데 오늘 현대 국가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기계적이 아니라 비례적이고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게 현대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같이 대우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모두 다 큰 떡, 게을리 일한 사람은 모두 다 작은 떡, 이런 식이에요.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배분적정입니다. 평균적정의 배분적정.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굉장히 많죠. 누진세제. 그죠? 그 다음에 성과급제. 성과급제. 또 여성할당제. 각종 여성할당제.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병역을 면제시키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 평등이죠. 둘 다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이것도 시험 문제 선급되니까. 절대적 평등의 문제점은 뭐예요?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러잖아요.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요. 열심히 일하나 게을리 일하나 똑같이 받으니까 뭐하러 열심히 일해? 그냥 대충 때우는 거지.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동기유발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된 것들이니까 이걸 기초로 이제 4번 문제부터 풀이해보자고요. 4번 평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민간재산과 달리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대하여 취효 취득을 배제하는 옛날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때 평등은 어떤 평등을 침해하는 거예요? 절대적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죠. 왜 민간재산은 20년 평온하게 지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국유자산은 왜 20년 평온하게 지배했는데 왜 소유권 안 주냐? 똑같이 소유권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평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번이 얘기하는 평등권은 절대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고 있고요. 4번.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한 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평등에 위배되는 거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실질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의 평등의 개념이 달랐네요. 그 다음에 4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즉 기회균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즉 절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가번하고 다번은 같은 개념이에요. 절대적 평등이고요. 나번만 상대적 평등의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주로 갑니다. 틀린 거 별로 알아요. 1번 가는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기 때문에 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니까 이거 없애라는 것이 절대적 평등의 개념이잖아요. 1번 맞고 2번. 나는 개인,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본다. 법인은 한 대 이상 초과해도 중과하지 않는데 개인은 지금 중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본다. 2번도 맞아요. 3번. 다는 기회균등을 강조한다. 땡. 기회균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하고 다번이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것이고 나번은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4번이 틀렸겠죠. 정답입니다. 가와 다는, 즉 절대적 평등은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비례적 평등을 강조한다. 땡. 가와 다가 아니라 나로 바꿔야겠죠. 5번 문제. 다음은 살아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개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자유 개념을 크게 나누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지고 또 적극적 자유는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참정권, 국가의 자유와 사회권,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구분이 됐죠. 4번.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확대를 꾀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 소극적 자유죠? 자유권이니까. 참정권이니까. 참정권이, 어디 있어요? 참정권이니까 적극적인 자유죠. 이거 참정권. 국가의 자유니까. 자, 4번은 참정권. 국가의 자유. 4번.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으며 체포할 경우 피의자의 권리보호 수단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거 신체의 자유와 관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인 국가에 의한 자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건 사회권이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이 되죠. 발달된 순서대로 나온 건가요? 아니다. 발달된 순서는 나번, 가번, 다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옳은 것 골라야 돼요. 나와 달리, 즉 소극적 자유와 달리 가는, 가의 자유에서는 국가로부터 땡. 나 자체가 국가로부터의 자유고요. 가는 국가의 자유고 다는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2번.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강조되는 것은 다번이겠죠? 적극적 권리인 사회권. 다보다 나가 아니라 나보다 다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3번. 가나와 달리 다에서의 자유는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여기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이거죠? 천부인권사상이죠? 천부적이다 얘기는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같은 말로 자연권 사상 또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게 뭐였어요? 실정권 사상 또는 실정법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연권 사상 즉 천부인권 사상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잊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초, 국가적 기본권. 또, 포괄적 기본권. 또,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여기 해당되는 네 가지 뭐야?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관. 그 다음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권과 평등권.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던 행복, 주권.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가 천부인권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국가를 초월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국가가 없더라도 인정, 보호되는 거예요.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실정권 사상에 의해서 보도는 거지. 일템 뭐가 있어요, 여기야? 참정권. 아까 우리 공부한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옵니다. 5번에 3번으로 와서 천부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자유의 개념은 뭐가 있어요? 자유권. 자유권 어디 있어요? 나번만 해당이 됩니다. 나번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다에서는 자유는 적극적 의미로 의미의 자유로 분류된다. 맞네. 나만 소극적 자유고 나머지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6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죠. 니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것. 이게 적극적 자유죠. 적극적 자유는 이제 참여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만 꼽으라면 사회권을 꼽아야겠죠.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요. 1번. 기억은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법한다. 맞죠? 자유권. 우리 헌법에 자유권이 모두 몇 개가 명시되어 있냐면요. 12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신체의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쫙, 제일 마지막이 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 인정하는 재산권의 자유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이 12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12가지만 보호합니까? 아니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도 보장해 줍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도 보장해 주죠. 이러한 기본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포괄적 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권리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건 헌법에 열거되지 않으냐 하더라도 당연히 보장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 나왔던 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죠. 우리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돼야 안 돼요? 보장되잖아요. 왜? 포괄적 기본권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2번으로 와서 니은을 위해서는, 즉 적극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이게 참정권이죠. 그 적극적 자유 중에 참정권이 있으니까 2번도 맞다고 봐야겠죠. 3번에 기억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니는 국가의 자유로면, 이것도 맞네요. 참정권. 그 다음에 4번. 이게 4번이 틀렸겠네요. 기억을 실현하기 위해 참정권이 땡, 니은이고요. 니은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 이건 거꾸로 되어 있네요. 4번은 기억과 니은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넘어갑니다. 7번. 다음 글에 나타난 평등에 대한 각국 사람들의 특징적 요구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음 글에 나타난 평등이 뭘까를 봅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각국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법적, 정치적 평등의 요구를 넘어 구성원 간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평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보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삶의 조건까지도 평등을, 빈부격차도 없애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부자, 가난자 없애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은 결국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점차 획일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각국에서는 개별 시민의 개성이 무시되거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법적, 정치적 평등은 당연히 요구하는 것인데 이걸 뛰어넘어서 더 무리한 요구, 즉 삶의 조건까지도 평등하게 해달라. 이건 좀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고르라는 거야. 1번.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을 요구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법적, 정치적 평등을 뛰어넘어서 삶의 조건에 있어서까지 평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이 동일한 소득을 요구한다.
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재밌는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여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익공유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익공유제. 그러니까 이익공유제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조금 버는 사람에게 좀 풀어주자.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손해보거나 못 번 사람에게 좀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뭐라고 비판해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 카톡을 보낸 분도 조금 저기 뭐예요? 여기 지금 현재 야당.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어떤 문자가 왔냐면 미국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사회주의가 얼마나 나쁜가를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막 불만이 많더라는 거야. 아, 교수님은 왜 사회주의를 이렇게 나쁘게 보느냐? 사회주의도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 사회주의식으로 내가 앞으로 시험을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처음 시험 봤을 때 학생들이 평균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고 시험도 못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딱 잡으니까 비약점이더래요. 그다음 전부 비약점 줘버렸대요. 너네들이 사회주의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회주의식으로 내가 지금 채점한 거야. 그러니까 A약점 받을 놈은 B약점 받았고 C약점이나 D약점 받을 놈은 B약점 받았으니까 공부 안 하는 놈들 안 해도 되네? 안 하고 A약점 받을 놈은 공부 실컷 했는데 B약점이네? 안 와. 그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전부 이제 시험을 못 봐가지고 전부 D약점을 줘버렸어요. 야, 평균 보니까 D약점이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 다 D약점이야. 대학점 줬어요. 그 다음부터 더 공부 안 하는 거야. 그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전부 F학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문제점이다 하면서 이익공유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문자를 딱 보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문자를 보냈죠. 이건 북한식 폐쇄적 사회주의고 북유럽의 개방적 사회주의를 경험하시면 이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풍요롭잖아요. 복지도 잘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꼭 나쁜 쪽만 보면 안 된다고. 폐쇄적인. 그런 나라에서 그러는데 부티나 이런 그런 완전 높은 명품 브랜드가 있다가도 나간대요. 아무도 안 사서. 그래요? 돈이 없대요. 그리고 옆집에서 차를 사면 전화하는데요. 국세청에 제 그 세금 탈세한 거 아니냐고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느 나라를 예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요. 노르웨이.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수업 다 못하니까 일단 진도 나가고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정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극단적으로 양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도 장단점이 있고요 민주주의도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공부할 때도 참여 방식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지죠?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뭐 참여 민주주의, 뭐 전자 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져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나눠지거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라고. 북한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사회 민주주의인데 좀 폐쇄적인 사회 민주주의죠. 저쪽 그 예전에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도 사회당이 집권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한, 그들의 사회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폐쇄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사회주의라고. 그럼 이제, 아, 또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대해서만 얘기하게요. 자, 우리 지금 7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7번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법적, 정치적 평등에 관한 요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례가 될 수가 없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항을 고르래요. 자, 민주주의 원리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국민주권주의, 입헌주의, 즉 법치주의, 그 다음에 권력분립. 자, 이 기자를 보니까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낸 집단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복종할 뿐이다. 국민의 의사 없이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민 주권주의죠. 국민 주권주의. 자, 우리 헌법조항에서 그러래요. 1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답이네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이런 뜻이죠. 그럼 공화국이 아니면 뭐가 있죠? 공화국이 아닌 정치 형태 뭐가 있어요? 군주국, 귀족국 이런 게 있겠죠. 예전에 7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해석. 뭘까요? 선지로 나왔어요. 선지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주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걸 정답으로 본 학생들이 많았어요. 여지없이 틀렸죠. 정답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정부 형태를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공화국도 아니고 입헌군주국도 아니고 독재군주국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7급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우리 9급에서는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그냥 물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면 안 되고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반대 해석. 근데 이게 해석 법 해석 단원이 우리 교과서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가 잘 안 돼.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세요. 2번. 이거 헌법 시간에 또 한번 언급되겠지만 행정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고요. 대통령은 헌법에 어쩌고저쩌고 국회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권력 분립이고요. 법률안에 이익했을 때 대통령은 이것을 국회로 환부하고 이것도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세 가지 기여하라고 그랬죠?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 즉 법치주의의 원리,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리인데 2번, 3번, 4번은 모두 권력분립의 원리입니다. 삼권분립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번, 가나에 해당하는 자치의 원리, 자치 원리, 그러니까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죠. 자치의 원리.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혼합 민주정치, 이게 다 자치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시민혁명 이후 근대 민주국가들은 큰 규모의 국가 단위로에서 민주정치를 시행하기 위해 가가 도입되었다. 시민혁명 이후니까 가가 뭐예요? 간접 민주주의겠죠? 대의정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출된 대표에만 의존하는 가, 즉 대의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직접민주정치 요소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죠. 국민 투표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경험만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국민 발안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경험도 없는 게 하나 있죠.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국민 소환 제도는 없지만 95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주민 소환 제도는 채택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에 가안은 즉 대의제 또는 간접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혼합민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2번. 우리나라에서는 나, 즉 직접민주제의 요소로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발안제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고. 국민소환제는 예전이나 현재나 없어요. 3번. 가는 나보다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땡. 직접 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이죠. 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해요. 그러나 인구수가 늘어나고 영토가 확장되는 오늘날에는 채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의제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죠. 3번이 땡,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 가는 나보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기 쉽다. 그렇죠?
대의제의 문제점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10번 연급했던 거죠. 첫째, 여기 국민의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의제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비정치 요소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0번. 근대 권력분립사상. 옳은 걸 그러래요. 권력분립하면 로크의 이권분립론으로 시작해서 몽테스키의 상권분립으로 완성이 된다고 공부했고요. 4번.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적법하게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겨지며 공공선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제정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리된다. 누구? 로크의 이권 분립입니다. 로크는 입법권을 강조했나요? 집행권을 강조했나요? 네, 입법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4번. 보나마는 이제 몽테스키 얘기했죠. 동일한 인간 또는 집단의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될 때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이 권력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엄격한 상권 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입니다. 자,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가는 의회 권력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땡. 절대적인 건 아니죠. 집행권보다는 강조되지만 절대 권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입법권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잘못돼 있고. 2번. 나는 입법권의 우위를 통해 국민주권을 주장한다. 아, 이건 나가 아니라 갑니다. 로크의 주장이죠. 로크의 주장이고요. 3번. 나는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은 통치기구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분할과 견제를 추구한다. 정답. 이게 바로 엄격한 상권 분립을 강조한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땡. 의원 내각제에서 활용됐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정부 형태로 확립이 되는 거죠. 4번은 가나가 반대로 되어 있다. 11번.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자치 원리, 옳지 않은 것. 시민혁명 이후 근대 민주국가들은 큰 규모의, 이거 더블 됐네요. 더블 될 것. 그 다음에 12번.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국민 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 국민 소환 제도죠. 국민 소환 제도. 우리나라 채택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4번.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 국민 투표제죠. 이건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1번. 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민소환제와 유사하다. 맞죠? 국민소환제인데 이건 지금 채택된 적이 없고 대신에 주민소환제가 채택되고 있으니까요. 자,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고. 2번. 가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맞죠? 국민소환제 맞고요. 3번. 나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이건 국민 발안 제도를 말하는 거죠. 3번은 국민 투표가 아니라 국민 발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부거리.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민 투표 거쳐야 됩니다. 4번도 맞아요.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하도록 합시다.